1두 노드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년 뒤에, 그리고 한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드가 망해서 없어질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 1두 노드 투자했을 때 상황이나 뭐 예전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려면은 여기 유튜브에 일드 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스터건클 아이디로 된게 제가 올렸던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많은 금액을 여기 일드 노드에 투자를 해서 하이리스크로 가져가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1496.98유로가 현재 유로 환율로 따졌을 때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책정을 했고요. 이자는 5% 정도로 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그 투자 레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1월 달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1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한 2주치가 2.64. 그리고 여기 3월 달부터는 7%, 8%, 6%, 6%, 9%, 6%, 그리고 이번 달에 5.3%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더니 제일 낮았던 달이 5%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낮은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이제 복리 계산기로 한번 돌려보면은요. 240개월이면 20년이고 10년이면 120개월이죠. 그래서 일단 1년 뒤에 200만 원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요, 359만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 200만 원이 64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10년 뒤에. 10년 뒤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있겠죠. 일을 못 하거나 안 하고 있겠죠. 나이가 많아져서. 봤더니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6억 9,780만 원이니까. 그리고 20년 뒤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기는데요. 2,430억, 2,434억 7,800만 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사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고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 투자 원금 이상으로 다 빼놨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0만 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 항목들을 보면 밑에 것들은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보여줄 수는 없겠고요. 한번 다 눌러보면은 마스터 노드 1496.98 노드. 지금 돈이 요만큼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0.0749 비트. 이더리움으로 따질 때1.1 이더리움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레포트 사항 다시 보면은 이때까지 찾은 돈이 5,254유로 정도 된다라는 거고, 추천인 커미션으로 받은 게, 저는 유튜버라서 저를 추천인으로 해주셔서 제가 받은 수익이 4,517유로. 여기에 제가 520유로 정도 초기 자금 들어갔었기 때문에 원금은 완전히 다뺀 거죠. 그리고 1,496유로는 순수한 수익입니다. 100%. 그리고 요 사항들은 이제 이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달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추가됐던 항목인데 뭐 바이 사파이어라는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사파이어로 사면은 좀더 주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디파짓 보너스가 있어요. 일드 노드 디파짓 보너스 패키지가 20% 있는데, 이거 제가 영어 잘 못하니까 감안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긴급 인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그 15일까지, 그 달의 15일까지 인출 신청을 해야 다음 달 8일, 그리고 사파이어로 이제 인출을 할 경우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인출을 해주는데, 아, 나좀 빨리 찾아줘 하면은 25%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이 20%를 그 일드노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는 풀에 예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풀에 예치한다는 거는 일드노드가 가져가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번역기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비상인출을 통해 가지고 일드노드를 이제 떠나는 사람들한테 계정 손실을 받는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드롤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요거는 실험을 못 해봤는데 지금 트랜스퍼 할수 있는 금액이 340유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받은 게또 6개월이 지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인출을 안 하고 저는 다시 100% 컴파운딩 한다라고 이제 조건을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를 트랜스퍼 안 하고 그냥 내비뒀을 때 언제든지 인출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요번 달이 지나면 인출을 못 하고 다시 컴파운딩이 되는 돈인지 요거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트랜스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차하면 빼면 되니까. 이게 한번 컴파운딩 되면 6개월 뒤에 뺄수 있는데 이렇게 리저블의 숫자가 나온다라면 그냥 한번 내비둬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인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에 여기 보면은 제가 받았던 4,500그 어플리에 커미션이 여기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 어플리에 링크는 이 어플리에 링크는 이제 여기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내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영업비를 여기 일드노드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5%. 그래서 뭐 요거 눌러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그 댓글에 그 설명글에다가 요거는 이제 항상 올려놓는데요. 요거 해주시면은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해주시는 분한테 금전적인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거래소에 신규 회원 이렇게 신청할 때그 추천인 코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일드노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망작이 아니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200만 원 가지고 계속 재산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 가끔씩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